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 문제 떵깨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수제 돈가스랑 또 무슨 돈가스지?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 이게 아마 치즈 돈가스고 이건 수제 돈가스예요. 네. 쫄면 3개 정도. 3개. 되게 많죠. 와, 쫄면. 아침 먹방. 네. 알리는 먹방. 첫끼 먹방이네. 첫끼. 네. 일단 쫄면은 좀 비울까요? 엄청 많아요. 이거. 와. 여기가 완전 질보다 양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김밥 나라라서. 야. 진짜. 생방입니다. 생방이에요. 아침에 원래 면을 좀 살짝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침에 먹으면 면이요? 아. 그래도 아침에 먹는 게 낫지. 저녁에 먹으면. 그지? 저는 어제 저녁에 그 닭도링탕 먹었거든요. 닭도링탕 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습기가 그 옛날 햄 아시죠? 옛날 햄부터 해가지고 시금치부터 해가지고 너무 반찬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제가. 제가 지금, 오케이. 네, 여기는 24시간이라서 네, 배달이 됩니다. 좋아요. 돈가스부터 일단. 이게 수제 같아요. 어, 수제가, 치즈가 없는 거 보니까 수제 같아요. 맛이 너무 좋아요. 역시 돈가스입니다. 쫄면. 라이브 개 쩔어요. 어, 쫄면 한번 보여줄게 제가. 그 참기름 향이 향나요. 확 참기름을 되게 많이 뿌려줬네. 역시 참기름을 많이 넣어줘야 돼. 여기 김밥 나라는 그 그렇게 바삭한 돈가스가 아니라 좀 눅눅한 돈가스예요. 근데 소스가 맛있어요. 그래도 여기가. 소스 맛있어요. 와, 돈가스. 돈가스에 닭쫄면 해가지고. 원래 돈가스 쫄면이 기가 막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일찍 방송하는 거예요? 아, 어제 방송을 못 해가지고 아침 어차피 먹을 겸에 방송 켜서 먹자. 내가 방송 켰어요. 어우. 새벽부터 쫄면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힘들지 않겠냐고요? 저는 아침에도 막 라면 다섯 개 먹었던 사람들이라서. 네. 아침에도 그냥 아무지 먹죠. 와, 샐러드. 난 분홍색이 좀 이뻐 보이더라. 샐러드. 맛도 달라. 맛도 달라가지고. 치즈 돈가스. 안 돼, 양념. 큰일 났다. 치즈가 없다. 뭐야? 여기 소스는 샐러드 소스를 요플레를 만든 것 같아. 딸기 요플레. 아, 원래 이 시간에 안 있나고요. 이 시간까지 저희가 원래 운동하는 시간인데 어제 이제 밤 날을 새가지고. 네.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치즈.
치즈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맛은 기가 막힙니다. 디저트는 여기 있습니다. 책상 올려놨어요. 디저트 이제부터. 우리 그레고라기님이 10개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도 아침밥 언제 드세요? 거의 8시 틀림밖에 안 나? 아니 7시인가? 나는 아빠가 항상 학교 가기 전에 7시에 있는 반찬에서 김치국 끓여줬던 기억나요? 아, 지나치지, 그거. 맞지? 무생채 딱 해갖고 기름만 딱 해가지고 아빠가 비빔밥. 와. 아침에 밥을 먹어야 돼요. 샐러드 밥이네 이거. 숟가락 다른 게 들어있다. 이게 수제 돈가스가 좀 많이 딱딱하네요. 진짜 수제 돈가스네요. 확실히 수제 돈가스보다 수제 돈가스 맛있는 집은 맛있는데 좀 여기는 살짝 아깝네요. 김양양님이 159개를 아침부터. 양양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동생 말해. 이거 먹고 운동 좀 빡세게 해야죠. 몇 시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한 3시간 동안? 3시간. 아, 나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새 그거 키우고 싶더라고요. 캥거루 키우고 싶어요. 캥거루 제 스타일이더라고 뭔가. 야 캥거루 진짜 싸움 잘한대. 실제로 만나면은 장난 아닌데 진짜 걔들도 오기가 세가지고 진짜로. 아이고 아름다운 비비님이 100점을. 아 우리 아름다운 비비님께서 100개를. 고마워.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라이브 생방입니다. 무슨 아침부터 별풍이 터지냐고. 그러게요. 저희도 오늘은 별풍 안 받을 생각으로 킨 거라서. 네 이 시간에 우리 별풍 안 터져 원래 여러분들. 안 터진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아이고 오구오구 김현님 오구오구. 아 고맙습니다. 네 오구 고마워요. 아마 오늘 시험 보시는 분도 있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오늘부터 시험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아 시험 보시는 분도 있지 오늘. 아 이게 치즈 돈가스예요. 치즈 돈가스 같이 먹어봐. 훨씬 맛있다. 근데 수제보다 치즈가? 돌도 싸서 먹어볼까요? 와 진짜 이게 더 부드럽네. 수제는 좀 딱딱한데 제가 니엘 사람들 쫄면으로 말했다고 막. 그럼 제가 그래요? 쫄면. 내가 니엘 썬더 할 때 메뉴를 너무 급하게 말해요. 되게 오타가 나봐 내 입에서.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니엘 썬더 발음이 오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의왕왕님 100점을 무슨 날입니까 오늘? 100개 고마워요. 100개 고마워요. 아침부터 10비를 이렇게. 아 정말 잘 먹고 열심히 건강하면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오늘 시험 보는데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시험 잘 봐요. 응?
시험 잘 봐요, 좀. 저는 시험 날이 공부 때, 아니, 나는 시험 날 봐도 진짜 두려웠는데. 새콤달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네, 자고 일어난 지 근데 한 시간 좀 된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돈을 반반 나누지 않아. 같이 모아요. 3년제. 똥순이까지 셋이서 모아요. 돈은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이 밥을 그냥 돈가스 소스로만 싸게 해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와. 1더하기 기염이 땅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쫄면에 돈가스 말아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아유. 메뉴. 아, 그렇군요. 우리 장량님도 이닭이 귀여운 거 먹어요. 와, 쫄면이 많으니까 줄로 들지가 않네. 맞죠? 쫄면 진짜 많이 주네. 네, 쫄면이. 근데 맛은 진짜 맛있다. 근데 니가 딴 데 시켜먹는 데가 진짜 맛있다. 그치? 나 거기 더 맛있어. 아, 거기 더 맛있어? 이게 시큰 맛이 않고 뭔가 고소해 그냥. 좀 자체가. 이거 먹었다가 리얼사운드 달라요, 쫄면. 리얼사운드는 그 오뎅을 말려놓은 것까지 넣어주더라고요. 고소해 그거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게. 아프리카친 톤소츠라고 있는 거예요. 이 시안은 24시간 국밥 나라요. 중국집도 24시간 있는데. 자랑인가? 다 있... 중국집도 24시간 있어요. 다 있어야지. 아, 무슨 날입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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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무슨, 뭐. 우리 낭냥님이 3덕이 3이라 우리 클린님이 또 3. 100개. 100개. 이 시간에 무슨 목 터졌습니다 저희 그냥. 와, 언버블 니버블 꿈이냐? 아파? 꿈, 꿈인 것 같다. 그래. 고마워요. 잘 쓸게요. 빠밤. 이 시간에는 와, 이렇게 받을 줄 몰랐어요. 진짜 맞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만들면 저는 진짜로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는 못 만들어도. 아, 와, 뭐야. 근데 원래 라면 먹을까도 생각했거든요. 그냥 부대찌개 라면 딱 해서 그냥 돈가스에다가 딱 먹을까도 생각했는데, 쫄면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면으로.
아이고. 여러분들 그 돈가스에 쫄면 말아서 잡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한 쫄면 한 뚝배기 하실래? 예. 네. 왜 맛이 좋다. 아침부터 씨 밥맛있다. 너 애교 부리냐? 아? 응? 아니다. 한 뚝배기 하실래? 밥은 진짜 아침이 진짜 저녁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침이 진짜 밥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아침이 좋은 거야. 없더거든. 다 땡기잖아. 아침에는 막 디저트 땡기고 한식 중국집 막 치킨? 아침부터 치킨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 시간에 방송하신 건가? 저녁에 방송 안 했나? 네, 저녁에 방송을 못 했어요. 밥을 좀 아껴 놔야 될 것 같은데. 밥에 이거 소스 딱 묻혀가지고 참기름 넣어서 먹어 맛있겠지 않나? 모르겠어. 그래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목탕 계란을 넣어줘요. 이쁘게 계란 케이크? 어. 생방이에요. 여기가 쫄면을 좀 많이 줘요. 쫄면이 인기가 많아서 좀 많이 줘요. 귀엽습니까? 여러분들 귀엽습니다. 그냥 깨부르고 싶네. 깍쟁이. 깍쟁이? 깍쟁이라는 뜻이 뭔 뜻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깍쟁이를 제가 어릴 때부터 썼거든요. 그 말투를 깍쟁이를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 봤거든. 깍쟁이라고. 이게 어떤 뜻이지? 난 잘 입에 남은 깍쟁이. 오, 그거 나한테 안 돼요. 시청자분들한테 할 수는 없잖아. 얼굴 닦고 집으면서. 아이고, 무슨 날입니까? 진짜 아침부터 우리 해피맘님이 일사를.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오늘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저희는 아침에 늦게 켜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네, 제가 어제 방송을 날 새고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체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2시에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얼 사운드를 12시에 찍었어요. 리얼 사운드 12시 찍었는데 낮에 이제 2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2시 전화 2시 반 정도에 만나서 이제 5시 반까지 딱 그 밥 먹고 하고 오다 보니까 집이 6시인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렇고 방송하기 되게 힘든 상태여가지고 아 이건 힘들겠다 그래서 새벽에 방송 켜야겠다 약간 그렇게 됐어요. 좀 땡겨버려요. 아, 아까 일사를 안녕하세요 산담원이세요? 똥기입니다. 어색하네. 아, 감사드립니다. 네.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는 딱딱이겠죠. 치즈가 한 5배 맛있네요. 네. 그래서 치즈가 먼저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와. 이게 3개인데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크게 먹어야 되거든요, 쫄면은. 면이 근데 이게 굵어가지고 먹을 때 좀 조심하게 먹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 너무 좋아. 아마 점심에 돈가스를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지금 안 되겠다, 집에 있는 뭐라도 꺼내서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침은 뭐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김밥 말하고 김치 여러분들, 어 진짜 응?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빼고 싶었다. 집에 있는 거 훨씬 맛있어요. 그대로 같아요, 형상이. 쫄면 먹네. 계란 딱 세 개 있다. 계란 싸 먹어야겠다 이번에. 이 겉절이 있잖아요. 이 겉절이가 너무 좋아요. 상추 겉절이. 계란 어떻게 먹을까? 세 개인데. 볼까? 갈비. 어? 갈비 하나씩 먹을까? 그럴까? 계란 딱 세 개밖에 없더라고. 네 개네. 네 개야? 그냥 먹어도 되겠다. 아 네 개였어? 아. 야. 어? 밑장빼기 하는 거야? 뭐 숨겨놨던 거야? 아니. 탑으로 쌓아있던데? 뭐가? 면으로? 걔네 감춰있던데? 아야 네 개였구나. 아 네 개였네. 이게 쫄면이 세 개씩 해서 세 개가 계란이 들어가 있고 이거 하나 있던 거 내가 넣어서 네 개. 이제 안 온 척 하지 마세요. 알고 있었으면서. 아 의왕은 진짜 고맙습니다. 백개 고마워요. 아 그래서 총 네 개였던 거 맞네요. 그럼 계란 너무 맛있다. 계란 제일 맛있거든. 계란 하나 싸먹을게요. 겉절이 갖다 굴려가지고. 아 의왕언니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맛있으시네요. 계란 먹었다고 아까 계란 드시라 했었거든. 어 그랬어. 내가 지금 바로 먹었지. 그 댓글 보고. 한번 야, 보여줄까요? 갔어. 이렇게 딱 쌓아서 아 새벽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광고 스킵 누르면 안 돼요. 아 계란 먼저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위 보호 때문에. 맞아요. 아 맞네. 저는 맛 때문에 마지막에 먹거든요. 너는 뭐냐? 근데 치즈 이렇게 많이 남겼는 거예요? 치즈만 다 먹어버리고. 형 여기 먹었다. 응? 형 요거 먹었어. 아 그래? 네. 응, 치즈하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 몰라 나도. 형 치즈 먹은 적이 없다. 와 다음에는 수제 절대 시키지 마라. 알았나? 무조건 치즈. 깨끗하네요 덤니가.
기말고사 시험이에요. 잘 봐야 돼요. 화이팅. 나는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PC방 하려고 어릴 때. 아 그래도 아침에 딱 든든하게 먹네. 그래도 좋아요. 그냥 아 방금 것도 바삭했어. 너무 돈까스 바삭한 것도 땡기네. 삼겹살은 또 언제 하나요? 저희가 조만간 그 벌집 삼겹살 있잖아요. 벌집에서 제가 이렇게 사와가지고 두봉으로 사와가지고 벌집을 한번 먹을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삼겹살 리얼 사운드 한번 해드릴게요. 그 있잖아요, 그 뭐지 그거? 미니하루? 미니하루로 삼겹살 먹을게요. 저희는 항상 생각하지만 밥 먹고 바로 자진 않아요. 자면 큰일 나서. 보쌈은 제가 직접 만든 수육보쌈. 찾으시면 있습니다. 수육. 소고기 했어요. 미니하루 소고기. 아닌가? 그게 큰 거 아닌데. 조그마하고 있네요. 살찌살로 했었나 그때가. 아, 돈까스 너무 땡겨요? 왜? 그지? 이 시간에 외국 사람들이 좀 많아. 하이, 마이 네임 이즈 미스터 케빈. 헬로. 하이, 마이 네임 이즈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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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요? 아침에 배고팠었겠어요. 근데 아침에 그거 있잖아, 배고프면 깨는 거. 동생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몽시에 먹고 있더라고요. 안 걸릴 줄 알았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몽시부터 흡입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밥이나 먹자. 좀 전에 밥에다가 참기름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난 이상 맛있을 것 같은데? 돈까스 소스보다? 괜찮군. 맞지? 응, 안 나는데. 어? 짜. 아, 소스가 많아서 소스를 좀 덜어내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 그래? 응. 좀 덜어내고 할 수 해도 돼. 살짝 좀 버렸다가. 혼자 해요? 응. 아, 이거 두 개만 해, 이거.
약간 비빔밥처럼. 뭘 먹어요? 치얼스요. 치얼스. 아주 면을 크게 크게. 샐러드 진짜 많이 드시네요. 어이구. 네, 후식은 아 뭐 후식은 삼림호빵. 야채빵이나 팥빵 같은데 맞지? 요리는 제가 진짜 라면도 못 끓였거든요. 근데 하다보다 듣는 것 같아요. 약간 요리도 진짜 완전 잘하시는 분들 막 이런 거 아니면 한식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비법에 따라서 약간 매실액을 넣고 막 설탕의 차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단맛의 차이 막 약간 건강식 그런 거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넣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거. 와우, 뿌리뿔 없어 쿨. 난 딱 동생이 또 남겨놓은 것까지 딱. 아, 내 거예요? 이 소스를 좀 뺄게요. 빼야겠다. 형도 소스 좀 빼줘. 소스.
유기물이십니까? 아, 신세 고 안 내려서 다행이다. 맛있네. 어때? 맛있어, 맛있어. 김가루가 확실히 차이인 것 같다. 아, 이거는 김밥천국에 샀어요. 김밥천국. 와, 괜찮네. 진짜 괜찮은데요, 근데?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와. 야물딱지스럽게 먹어요. 또 좋아한다, 그, 약간. 응? 뭐? 조금 좀 더 좋아. 방금 넣은 김은 이제 그 이마트에서 한 뉴욕 누가 자꾸 뉴욕 그래서 그 뭐지? 노브랜드의 김. 네. 유역기? 어? 유역기? 비싼 거야. 유역기. 맞아요. 노브랜드에 있는 자색고구 맛 진짜 맛있죠. 가격도 싸고. 먹고 아마 낮에 이제 낮잠 정도만 잘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되고. 김 묻었어? 얼굴에 묻은 김 나중에 드실 거냐는데? 어. 어디 묻었지? 야, 좀 닦아줘. 응? 왼쪽. 어디? 아니, 오른쪽. 여기? 아니, 왼쪽. 잘쓴 김이 묻었다고? 어. 콜라를 먹을게요. 와, 글씨 아침에 든든하게 먹어야 이게 사람이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더라고. 그래서 오이스를 2개 먹었는데 뭔가 아 빨리 밥 먹고 싶은데 그때는 좀 자고 있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밥 먹자고 빨리 밥 먹자고 그냥.
국화시청자 또 뭐지? 아이고. 형, 응? 나도 김 묻었어. 못쓴 김이 묻었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마. 어, 딩동댕! 아, 힘들 것 같으니까. 어, 네. 어? 좀 할 것 같아요. 새벽에 좀 움직여서 좀 하다가. 이랬어? 오늘 김밥 아저씨 되게 깔끔하게 가져가시겠네. 오일이 비어있다냐? 분명 아침부터 너 혼자 받으러 가서 이거 다 누가 먹지? 아마 생각하셨을 거야. 아, 그래? 아, 나중에 저희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김밥이나 김치는 또 맛없어, 여러분들. 네, 원래 김치를 잘 먹는데 맛없어. 너무 짜다고 해야 되나, 김치가? 어, 짠 것도 잘 먹는데. 퍼프 많이 걸리나요? 그렇다면 네? 어, 다 숨겨? 다시 눌러줄까? 어, 신기하네. 왜 그러지? 잠시만요. 아침마다 넣어줬다고? 다시 할까? 아, 녹화가 많이 있어. 이거야? 어? 어. 아, 베스트 비제이요? 진짜 베스트 비제이 너무 늦게 달았어, 진짜. 빨리 달았어, 몰라도. 아. 못생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 디저트나 먹을 것 같아요.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할게. 녹화 끝. 끝.